경북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에 걸친 드넓은 부지. 이곳에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이 들어섭니다. 대구 군공항이 동구를 떠나 신공항으로 재탄생하는 겁니다. 국방부는 28일 부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이전터를 확정지었습니다. 지난 2016년 대구시가 군공항을 이전해달라는 건의서를 낸 지 4년 만입니다. 오랜 시간을 끌어온 만큼 개항까지 속도를 냅니다. 대구시는 다음 절차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들어갑니다. 용역비만 33억 원에 달하는 이번 연구엔 공항과 시설 건설 계획, 총 사업비 산정, 소음 피해 지역 및 이주 대책 등이 담기게 됩니다. 기본계획 수립과 그리고 또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이 남아있고 또 후적지 개발을 위한 비전을 세우고 그리고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만들어서 공사를 빨리 착공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북도는 공항의 성공엔 접근성이 핵심이라고 보고 오는 10월쯤 광역교통망 구축 관련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도 조만간 사전 타당성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2년간 공항을 설계하고 2024년부터 4년 공사를 거쳐 2028년쯤 개항할 전망입니다. 헬로 TV 뉴스 권수경입니다.